혼자서 챙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 현숙 씨. 또 어디론가 급히 향하는데 그녀가 향하는 곳은 아우 뭐야 또 튀김집이잖아. 전화 있어요? 도와줄까? 현숙 씨 딸도 있다. 이쁘다. 딸도 같이 하세요? 예. 제 제자 삼았어요. 시장 입구 박강정 가게를 시작으로 바로 옆에 붙은 튀김집에 건너 건너 딸이 하는 또 하나의 튀김집까지. 속초 관광수산시장 안에서만 무려 3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갑부 부부. 이러니 시장 갑부라고 소문 안 날 수가 있나? 겨우 약 23제곱미터짜리 가게 3개지만 새우튀김에 오징어순대 그리고 닭강정까지 팔며 한 달에 무려 2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현숙씨. 전통시장의 관광객이 늘고 사람들의 취향이 고급화되는 것처럼 시장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포장 하나에도 적용한 것이 튀김집 성공의 비밀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2호점 돈통도 확인 안 해버릴 수 없다. 우와! 2호점 못지않게 대박이네! 드릴게요. 노력한 만큼 결과를 볼 수 있는 시장. 17년 전, 친정엄마를 따라 현숙 씨 부부가 이곳에서 시장 장사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는 부부의 큰딸 예빈이가 대학 졸업 후 엄마 아빠를 따라 시장 장사를 배우겠다고 나섰다.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아이가 시장 장사를 해보겠다고 말했을 때 굳이 말리지 않았다는 현숙 씨. 거기엔 그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시장의 장사라면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다 계시니까 남자 여자 남녀노소 누구 하나 없이 다 상대를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10년 20년 가르칠 거를 저는 충분히 짧은 시간에 얘를 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 내 아이가 언제 저렇게 변했지 그 정도 느낄 정도로 너무 미안하죠.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제가 권했던 게. 근데 잘하고 있어. 한바탕 전쟁이 끝났다. 깨끗이 정리하느라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문을 닫는 갑부의 가게. 마감할게요. 마지막 정산 작업을 준비하는데 오! 주말답게 현금이 쏟아져 나온다. 과연 튀김집 오늘 매출은 얼마나 될까? 자자자자자 현숙 씨 장보러 제작된 카메라 빨리 집중해봐. 가게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1호점, 2호점 매출 적어놓은 거예요. 장부를 보니 매출 기대감 더 오르고 딸 손에 들린 돈 뭉치를 보니 기대감은 하늘을 찌르는데. 다 됐어? 적었어? 적어야지. 많이 들었네. 과연 튀김집 1, 2호점에서 벌어들인 오늘의 매출은? 오, 대박! 아 이거 진짜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그냥 막 도와줄 때 막 하기도 싫고 힘드니까 난 절대 장사 안 해야지 이랬는데 고생한 만큼 돈을 많이 버니까 닭강정 하나만으로도 아파트 3억 5천에 가게 3개 게다가 미래를 대비한 저축 보험까지 예상 자산만 20억 원에 달하는 시장 갑부. 앞으로 이들의 자산은 얼마나 더 많아질까.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노력의 대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어렵고 남들한테 못 따라간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아 창피해. 아 이거 내가 괜히 시작했나 봐. 그냥 문 바로 닫았으면 지금의 저는 없지 않을까. 저도 담배를 금연한 지가 벌써 9년 차. 우리 둘째 녀석 딱 놓고 큰 녀석한테 한마디 딱 듣고 나서 가감하게 제가 담배를 부러뜨렸어요.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한 번은 독해져라. 한번 마음 먹었던 것을
한 번만 나 정말 한 번만 나 인생에서 한 번만 독해져 보자.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그것을 이뤄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결심하는 거 쉽게 쉽게 갈 수가 있어요.